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농빚쟁이 채널을 운영 중인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현재 귀농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그리고 왜 귀농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2017년에 시골에 와서 2년 정도 이제 교육받고 뭐 하다가 딸기 농장을 시작한 거는 19년부터 해서 지금 횟수로는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섯 번째 딸기 심는 게 됐어요. 5년차 농부입니다. 귀농은 사실 이제 너무 도시 생활도 삭막하고 그게 힘들어서 지치고 그래서 좀 편안한 데서 쉬면서 하고 싶다 해서 시골에 왔는데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르는 작물과 규모는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는 딸기하우스는 세 동이 있는데 750평이고 올해는 두 동만 심어서 500평 딸기를 키우고 있고요. 고구마 한 300평 심었고 나머지는 실험 삼아 뭐뭐뭐뭐 해볼까 하고 있고 마늘은 계획 중에 있어요. 초창기에 딸기 외에 고구마, 옥수수 농사 등 많은 걸 시도하시고도 네. 소득이 거의 없으신 걸로 아는데 최근에 좀 나아지셨어요? 소득은 사실 가면 갈수록 좀 약간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최저 바닥을 찍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심어놓은 딸기로 올해 회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혼자 딸기 농사를 5년째 짓고 있는데 가장 높았던 연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 3,700이었나 3,400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도 오래 전이어서 하여튼 그 정도였고 그거에서 이제 경영비도 나가고 뭐 이러니까 사실상 매출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다른 농가에 비해서. 귀농하면 빚쟁이 된다의 줄임말인 귀농빚쟁이나 단어 자체를 유행시킨 네. 장군인이신데 네. 최근에 유튜브 영상이 뜸합니다. 보통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고들 하는데 뜸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좀 농사가 자꾸 안 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도 우울하기도 하고 또 키우던 큰 강아지가 또 무지개 다리 건네고 나서 되게 우울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일에 열심히 집중하면서 벗어나자 이러면서 그 영상을 못 올리기는 했는데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빚쟁이님 채널 애청자로서 궁금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초창기 유튜브를 운영해주던 PD님과는 어떤 사이셨고 지금 그 PD님은 어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친구여서 같이 그때는 동네가 여기 바로 가까운 데 있어서 유튜브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사실 잘 모르고 있고요. 잘 살고 있다고는 들어요. 빚쟁이님이 아직 솔로라서 미팅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네.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아, 그때 소개팅 한 거는 좀 잘 안 돼서 그냥 각자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귀농 빚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아직도 빚이 많이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 동안 이자를 내고 10년 동안 이제 나눠서 갚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자를 내는 기간이었고 아직 원금은 하나도 못 갚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 갚게 될 건데 원금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아직 갚은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는 라방을 가끔 하시면서 영상을 안 올리시는데 아무래도 혼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판매에 어려움 없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러 오시는데 딸기가 많이 안 나와서 어려웠고 딸기만 잘 되면은 판매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키운 모종 중에 이제 제일 잘 키운 모종이어서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모종을 사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키우시나요? 이게 세 번째 키운 건데 그 전에는 약간 뭐 모종에 병도 많이 돌았었고 모종이 수가 부족해서 꽉 채우지도 못했었고 뭐 많이 병이 돌아서 죽거나 그랬었어요, 딸기들이. 올해는 잘 돼서 기대해볼 만하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하면 텃세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네. 텃세를 당하신 경험은 없으세요? 저는 동네에서 텃세는 그런 건 없고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잘해주셔서 그 동네마다 또 그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옆이어도 그거는 다행히 없어가지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딸기 농사를 지으시려는 분들에게 네. 이런 걸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비용 생각도 못했다 이런 게 있으시면 먼저 깨끗이 선배님께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딸기 농사하면서 충격받았던 게 교육받으면서 하우스를 지어놓으면 비닐 교체해야 되는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비닐이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게 아니고 일중 비닐은 190만 원에 비닐 칸만 한 동에 인건비 뭐 40만 원 그거를
찢어지면 갈아야 되고 이중은 또 1, 2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고 이거 자체를 몰랐는데 비닐값 이외에 딸기 농사에 드는 돈 말고 하우스 시설 유지 관리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를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항상 계산을 해서 초창기에 시설 짓고 여윳돈을 꼭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감안을 해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좀 약간 기로에 섰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딸기 끝나고 모종 키워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또 1, 2년 안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 한동안은 농사를 유지하겠지만 올해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행보가 바뀔지는 좀 올해를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귀농빚쟁이처럼 네. 귀농을 꿈꾸는 청년 농부들이 많을 것 같은데 농사 추천한다? 안 한다? 전 당연히 하죠. 저는 처음부터 그랬듯이 이거를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으니까 고통은 나누면 이제 배가 된다고 해가지고 고통스러워 보시라고.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되는 게 아니라 배가 되죠. 네. 아니, 죽을 수 없다.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재밌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돈 못 버는 거 빼고는 너무 다 만족스럽기 때문에 제가 잘만 하면 또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결된다면 귀농에 꿈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많이 추천을 해요. 근데 이때까지 농사 지어보면서 딸기 농사 말고도 네. 농업적으로 이건 진짜 힘들었다 이런 거 한 가지 있을까요? 저는 고구마가 엄청 힘들었었는데 귀농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고구마를 추천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뭐 심고 기르고 이것까진 쉬웠는데 그거를 캐고 옮기는 거 자체가 진짜 톤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 물량이. 그래서 뭐 창고도 있어야 되고 생각지 못한 게 있어서 고구마는 쉬울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려웠었어요. 귀농빚쟁이님 딸기 홍보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규모 자체가 작아서 직거래 위주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물량이 많아지거나 더 농장 규모가 커지면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비 귀농귀촌인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조언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농사를 크게 지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일단 시골 사는 귀촌을 생각하고 왔다가 이렇게 된 경우였는데 귀농을 시작하시려면 뭐 계속 알아보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지만 많이 공부하시고 계획을 꼭 잘 세워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 없이 시작했더니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반성하시는 거예요? 네, 제 자기 반성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귀농빚쟁이님 유튜브 채널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의 삶에 지쳐 떠나온 작은 마을, 낯선 환경, 고된 노동,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땀과 열정으로 일궈낸 딸기 하우스,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더 이상 도시의 한 사람이 아닌 흙과 함께 숨쉬는 진정한 농부입니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귀농귀촌과 관련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